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핑퐁 게임에 호남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명분은 혁신과 총선 승리지만 공천을 앞두고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5월에 이어서 또다시 최고위원직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혁신전대 수용 거부에 반발해서 지난주에 이어 또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진모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 의원 14명도 현 지도부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구당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엔 김동철, 박혜자, 장병원, 황교호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 7명이 참여했는데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이 절대로 분열해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가 어렵다. 분열을 막는 야권 전체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구당 모임을 하자. 문 대표 퇴진론에 불을 지핀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전대에서 철수 불가를 선언하며 전국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호남 비주류 의원들도 안 전 대표의 다음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끝내는 건 야권 주도 세력을 교체하는 것뿐이라며 자신이 주도하는 호남발 신당 창당에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1야당 안에서의 갑론을박은 무의미한 일이다. 확실한 결단을 내려서 우리 새로운 신당의 흐름에 함께해 주시면은 야권 내부의 리더십 전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화되면서 리더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호남의 정치판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